저희는 올해 겨수확을 합니다. 콤바인을 해가지고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다 배버렸네. 두 번째 마대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남양에 있는 장덕리에 있는 겨수매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저희 겨수매 하는 거를 지금 이쪽에 새롭게 생긴 장덕리에 있는 여기 화성 수원 안산 수라청 용역 쌀조합 공동사업법이 기네. 여기에 이제 장덕리로 왔어요. 남양에 있는 장덕리로 와서 작년에는 한 뭐 4-5시간 엄청 많이 걸렸는데 여기는 수매가 아주 원활합니다. 자,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입고 대기를 하고 있고 추정 골든킨 이렇게 돼 있네. 저희가 납품하는 건 추정이고 저 옆에 골든킨, 그 다음에 왼쪽에가 수매 점표 받는 곳 내려 돼 있습니다. 시계차를 내리네.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지게차로 이제 저희들 벼를 파역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로 마대를 떠와서 특이하게 하네. 좀 마대를 열어서 신기하다. 이렇게 마들 여니까 아래로 저가 다 내려가네요. 아, 네네. 야, 이거 아주 좋다. 지영규님, 야, 지영규님 투입 시작. 보입니다. 오. 제게 이제 투입돼가지고. 요 아래에서 들어가서 이제 저쪽으로 건조로 들어가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네요. 수원 농협에서 추청이라는 겹씨를 받아서 계약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농사를 짓고 나서는 이제 수매를 또 여기다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재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판로가 있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벼 농사를 지는데도 판로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현재 1378kg 수분, 평균 수분은 24.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고증이 나왔습니다. 총 입고중량이 1378, 2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조중량은 1225kg이 됐네요. 그래서
25kg짜리 30포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분 전농사 스매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벼를 콤바인으로 베는 것부터 벼 스매 하는 것까지 전 공정을 상세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